헬로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 잘 들려요? 제가 노래 틀어놨는데. 노래 틀어놨, 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노래 별로 안 커요? 괜찮아요? 네, 이게 저번에 제가 그 뭐지? 먹방을 한번 했었잖아요. 먹방을 하다가 제가 느낀 건데, 아, 뭔가 브금이 있으면 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제 요즘에 그막 재즈 듣는 거에 막 빠져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좀더 깔고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네, 오늘이, 네, 금요일인데, 이제 막, 보통 불금하면 엄청 막, 우악우악 하는 파티 분위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저와 함께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다들 오늘 어땠어요, 하루? 오늘 하루 어땠어? 여러분, 본인이 오늘 어땠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공유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제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 맛있는 걸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 오늘 그 뭐지? 중화 요리도 먹었고요. 그리고 저 햄버거도 먹었어요. 평소에 그런 거막 이렇게 운동하고 몸 관리하느라 잘안 먹었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늘 막 맛있는 음료수도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무슨 쿠키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였는데 내 이름은 까먹었다.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머랭 쿠키도 먹고. 학교 갔다 오느라 힘들었어. 고생했네. 학교 생활 좀 힘들긴 하죠. 네. 고생했어. 하루 종일 자고 있었어요. 근데 내 방송 봐준 거야? 고마워. 그쵸. 음악 방송이 벌써 끝이 난 게. 네, 좀 아쉽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시험 기간이라 공부했어요. 아, 진짜 힘들긴 하겠다. 저도 시험 기간에 공부 진짜 저도 늦게까지 막 하고 그랬었는데, 아휴, 그거 진짜 힘들죠, 네. 네, 잠 진짜 많이 잤어요. 이거 진짜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이 브이라이브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나 듣다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밤에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이쪽으로 링크를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때안돼 하고 자, 네, 하고 잘 때도 있고 안 하고 잘 때도 있고. 근데 안 돼를 하면은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제 머리맡이 창문이거든요. 근데 그 햇빛이 들어올 때 그게 안 보여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그 햇빛 이렇게 눈에 딱 이렇게 눈부시게 비춰질 때 그때 일어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케줄 이동할 때 가끔 네, 하는 거 말고는, 네. 네, 저 오늘 그 중화 요리도 먹었고, 그리고 햄버거도 먹었습니다. 네, 이것저것 추가해서요. Is the city of the lies 잠들지 않는 밤.
아침에는요, 이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근데 만약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쉬는 날이다 하면은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간단하게 빵 하나에다가 커피 한잔 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제 약간 그 브런치 같은 그런 바이브를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쉬는 날이 아니고 이제 평소 같으면은 밥을 이제 주로 먹죠. 네. 네, 전 밥심이라. 요새 매일 등교구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네. 힘들지, 학교. 네, 진짜 학교 다니는 거 쉽지 않지. 매일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그외 활동들도 하고 교내 활동도 해야 되고 챙겨야 될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지? 정말 챙겨야 될게 많지. 고생한다, 고생. 아, 오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한다, 진심으로. 오늘 좀 생일 축하하기 늦긴 했는데, 생일 축하한다. 일하는 것도 힘들지. 네, 사회에는 더 치열합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마 제가 공감한다고 하는 거는 살짝, 네, 아직은 제가 여러분처럼 사회생활을 더막 이렇게 많이 한게 아닐 수도 있어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회생활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를 쉽사리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해야 될 일에 치여 살아야 되기도 하고, 네. 그걸 누가 봐주는 게 아니니까. 고생한다, 다들.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내 방송 듣고 힐링 좀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켰어요. 네, VR. 앞으로 이런 거좀 많이 킬까 봐. 직장인들, 네, 진짜 고생하십니다. 회사에서 막내만 3년째. 아, 막내 생활. 네, 저도 한때 막내이긴 했죠. 저도 한때 막내였는데, 네, 막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네, 학원 끝날 때 와줘서 고마워요. 네, 아, 다행이다. 시간 딱 맞았네. 학원 고생했다. 사회가 너무 각박해. 나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좁아. 아, 정말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줬을 때더 위로가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회라는 게참 각박하다라는 거를 항상 그냥 인지하고 싸워나가는 게 가장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울함을 이겨내는 팁이 있다면, 저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울할 때 다들 막 뭔가 되게 신나고 액티비티가 큰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막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울한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변에 있는 사소한 행복거리들, 즐거운 것들을 조그만 것부터 찾으려고 해요, 저는. 네.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를 머금게 돼요. 우울하다가도. 왜냐하면 그런 행복한 것들, 이게 흔히 말하는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런 게 항상 주변에 있어요. 있는 줄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보면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힘들었어? 우울할 때 우울하면 너 보면 되겠다. 정답입니다. 네, 저 많이 봐주세요. 스펙 쌓으려다가 원서비로만 10만 원 넘게 쓰고 있어서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요. 그런 너 자신한테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너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재즈 좋아요? 다행이다. 스케줄 없을 때쉴 때는 뭐 해야 돼? 저는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이런 거 들으면서 약간 조용하게 지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늘, 아, 봤죠? 오늘 하늘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짜 약간 봄의 하늘, 딱그 느낌이었어요. 봄에만 볼수 있는 그런 하늘. 네, 준영이는, 잠깐, 어디 있어? 아, 어디 갔지? 아이돌이란 꿈을 이뤘잖아요.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글쎄요, 전 아직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봐서 두 번째 꿈은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회사 관두기 1분 전이었는데, 아. 네. 다행인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인간관계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조언도 많이 얻는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1순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 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네, 이제 본인을 지킬 방법을 찾는 게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꿈이 없어요. 잘하는 거 하나 없는 게 너무 화나요.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는 진짜 이렇게 얘기해줄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정해진 때라는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너무 막, 아, 왜난 아직도 내가 잘하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천천히 본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얘기해주거나 느낄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되게 잘한다. 잘 어울린다. 나 이거 했을 때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게 생깁니다. 그때까지 본인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네,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veryone agrees with me. You should do a podcast. 네, 그, yeah, I would like to. Yeah. If I have a chance, I would like to. In the future, maybe. Yeah. 준영이는 애기예요, 오빠예요. 네, 둘다 하는 할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인생 3회차인가 봐. 사실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가끔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저도 들은 조언이고 누군가 저를 위해서 해줬던 조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네, 느껴지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견뎌내자. 네. 하루를 견뎌내자. 하루를 살아내자. 전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비장해지는 느낌이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자. 오늘 하루 잘 견뎌냈다. 살아냈다. 네. 시국이 시국이라 졸업하고 취업한 못한 지몇 년째라서 우울하고 힘든데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게 진짜 네, 고민이 많이 될것 같긴 해요. 취업 사실 요즘에 취업난이 좀 네, 심하잖아요. 네, 방금 이렇게 써주신 것처럼 시국이 시국인지라 취업난이 굉장히 심한데 이 상황에서는 뭔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사실 모든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이 그럴 거예요. 연습생을 시작하면은 언제 본인이 데뷔할지 몰라요. 결국 취업난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계속 취준생인 거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취준생을 해보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비유를 해보게 됐는데 네, 연습생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데뷔를 언제 하지? 데뷔라는 게 정말 엄청 멀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인 줄 알았어요. 난 분명히 계속 터널을 걷고 있는데 네,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 끝은 존재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고 너무 힘들고 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느꼈던 행복이나 보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본인을 단단하게 굳히고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네,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저도 그렇게밖에 살지를 않았어서 이거 외에 다른 더 좋은 조언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뭔가 버텨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내자. 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부 다 저를 싫어한다고 같이 다니기 싫다 해서 그러라 했는데 이거는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제 지인 보고 쟤는 어떤 애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날부터 그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휘둘리지 않는 게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걸 시청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하여튼 이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했을 때 이제 들으시면서 뭔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제 방송에 이렇게 들어와 주셨으니까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네.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청취자, 고스티. 위로가 돼서 좀 다행이다. 네. 슬럼프 왔던 적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아, 슬럼프. 네. 진짜 저도 슬럼프가 좀 많이 왔었어요. 진짜 심하게 왔던 적도 있고, 저는 연습생을 하면서 슬럼프가 진짜 좀 많이는 아닌데 올 때마다 굉장히 크게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슬럼프를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에서 좀 뭔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한참 확 심해질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저도 그냥 놔버립니다. 그냥 내려놔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이 상황에서는 그걸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내려놓고 제 자신한테 쉼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그래도 슬럼프가 빠져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천천히 시작해 보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즐거움에 빠져서 내가 슬럼프가 왔었는지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 듣기 평가했는데 잘못 본것 같아요. 그 기분. 네. 이게 정말 영어 듣기 평가. 이게 한번 놓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질문처럼 이렇게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 진짜 착잡하겠다. 괜찮아요. 영어 듣기 평가가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굉장히 속상할 테지만, 그래도 그 시험 견뎌내느라 고생했다는 말 먼저 하고 싶네요. 고3인데 압박감이 완전 심해요. 불안감도 생기고. 고3이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되는데. 고3. 사실 저는, 네, 고3 생활을, 네, 진짜 막 대학 준비를 위한 고3, 진짜 완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3 생활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저도 항상 대학을 꿈꿔왔고, 대입 준비를 중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네, 막상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제가 연습생을 하고 있었어서 아마 지금 고3 친구들이 느끼는 그 힘듦과 아픔을 제가 100% 다 이해를 해주진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 말만은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게 다져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너의 노력들이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고, 그게 언제가 됐던 너한테 예상치도 못한 선물로, 예상치도 못한 보상으로 널 찾아올 거니까, 조급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Can you speak some English for us, International Ghost T? Okay, I'll try it. Okay. Please rest well. Eat a lot of foods. Yeah, I'm trying to get some rest for me these days.
because recently our stages are done, so I'm trying to take my time, rest, and try to eat some more delicious foods. Yeah. What did you eat today? I ate Chinese food for lunch, and I ate hamburger for my dinner. It was awesome. Yeah. I loved it. 준영아 누나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이야. 첫 출근이야. 실수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다. 근데 진짜 그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나였어도 아마 그랬을 거야. 첫 이제 회사인데 내가 가서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갔는데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그럼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에서 뽑았어요. 당신을 뽑았어요. 당신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고 그냥 당신의 빛과 그런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뿜어내는 게 오히려 첫 출근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첫 인상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혀 기죽지 마세요.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I love four seasons, but I like fall, maybe fall the most. Yeah. Mm-hmm. 나는 이 회사의 인재다, 이런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혼밥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었죠, 오늘. 인간관계 때문에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아까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계셨는데, 인간관계에서 받는 고통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냥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아마 인간관계에 대한 고충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근데 당연히 힘들고 지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내 주변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과는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수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이 꼬이긴 하는데, 네, 그냥 제 요점은 이겁니다. 그냥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요. 네. 어, what is your favorite song of Ghost Knight? Maybe Focus? Yeah. I love it the most because I like the mood of it. That, yeah.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but I like the Focus the most. 번아웃 겪어본 적 있어? 요즘 매사에 여유가 안 생겨서 큰일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야, 진짜 이거 좀 힘들겠다. 할 일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있는데 난 지금 번아웃이 와서 이걸 할 힘이 없어. 이거 진짜 조금 힘들긴 하겠다. 근데 저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고, 당장 해야 될게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양을 받았는데, 어쨌든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번아웃이 왔어요, 저도. 진짜 몸 가누기도 힘들고, 심지어 가위에 눌릴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와. 근데 전 그때 이제 제 주변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동료들도 있잖아요. 우리 멤버들처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변에 꼭 동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스티가 함께하니까 힘내요. 당연하죠. 저 요즘에 많이 힘내고 있습니다. 올해 고3 올라가요. 고3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요? 고3, 이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고3을 굉장히 무서운 시기라고 느낄 거라 생각해. 이제 정말 이 시기가 뭔가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만 같고, 내 인생을 뭔가 판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크게 들 거고, 아마 주변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근데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어. 너네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서. 근데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게난더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기보다는, 아,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열심히 해보자.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 나한테 떳떳하게, 자신한테. 이걸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되게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생각하면은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을 그냥 믿어줘.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오늘 시작, 감사한 것 찾기. 정답. What is your favorite fruit? Fruit? Actually, I really like fruits, but I think I like Yeah, it's really hard to choose. Yeah, I just like every food, fruits. Yeah.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 나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그 생각을 그냥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묻히긴 하더라고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나의 장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 다른 것에서부터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혀 한심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당신의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자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전혀 한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를, 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낳은 엄청난 존재라는 걸,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 영화 그런 거 있어요? 아, 네, 저도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게 팬 여러분이 항상 영화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항상 추천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뭐지? 이게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긴 한데 이 2000년 영화인가 할 거예요. 저도 이 영화를 몰랐다가 저희 아버지가 추천을 해주셔서 보게 됐는데 가족 영화거든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추천해준 제 지인들은 다 좋다고 했어요. 네.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유, 축하가 너무 늦었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슬플 때마다 듣는 노래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폴킴 선배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라는 곡을 좀 듣는 편입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았어서 새로 친구 사귈 때마다 전에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사귀어도 또 그럴까봐 무서워요. 네, 그 무서움 저도 어느 정도는 살짝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상처받고 나서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긴 하죠. 근데 그 시작을, 그 무서운 그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한 걸음을 위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이랑 비교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자존감도 낮아지는 기분이에요. 이 비교라는 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교라는 친구는 항상 있는데. 근데 비교를 그만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쟤보다 못한 것 같아. 또 너무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아. 더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 자신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이런 걸할줄 알고, 난 이런 게 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소중하게, 민거. 하는 일이 다 너무 불안해요. 다안될것 같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퍼져나가는 게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촛불, 정말 작은 빛 하나로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다. 그말꼭 해드리고 싶네요. 꿈이 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꿈을 포기해야 할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렇게 다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다 이렇게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아요. 어이구, 네. 마침 노래도 제가 준비한 노래가 끝이 났네요. 네, 무려 38분짜리 리스트였는데, 이게 끝났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하나 제가 다 얘기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소통 많이 하려고 할 테니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같이 소통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아주세요. 네, 이미 다 안아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네, 팔이 막 따뜻해질 거예요. 네, 제, 네, 마인드가 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들 앞으로의 이런 힐링 방송도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오실 때,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은,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도, 생각을 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쉽지만, 네, 오늘의 소통은, 네, 아쉽게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었잖아요. 이번 한주 살아내신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가온 주말 정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본인한테 더욱더 사랑을 줄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염원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네. 오늘 금요일 밤 따뜻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 주영이는 여기서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